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제 기사를 거의 하루에 한개 내지 두개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개쓸 때는 컨디션이 좋은 날. 보통 컨디션 좋은 날이나 진짜 쓸거리가 많아. 그런 날은 제가 두 개를 써요. 웬만하면 제가 한개 정도는, 하루에 한개 정도는 쓰려고 하는데 가끔 못 쓰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저께, 그쵸, 지금은 새벽이니까 어저께 날짜가 되겠죠? 그 지금 날짜에서 약간 이제, 글쎄요, 제가 지금 동시 송출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PC 툴이 안 좋아요, 좀. 일단은 방송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일단 그렇단 얘기고요. 자, 그 선발투수 평가가 나왔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 중이에요. 부상 중인데 FA 선발투수 평가에서 상위권이 올랐어요. 상위권이 들었는데, 이번에 선발투수가요, 좀, 뭐냐, 선발투수들이 좀 임팩트가 없어요. 원래 FA로 예정됐던 선수들이 약간 좀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쓴 거는 조금 그, 약간 기사 쓰다가 약간 제가 중간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좀 흐름이 약간 좀딴 데로 갔을 거예요. 약간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아무리 그 컨디션이 안 좋아도 팩트는 쓴다는 거. 그것도 근데 내가 뭐 거짓 기록을 쓰겠어요. 뭐 그러진 않지. 류현진 선수가 올겨울 FA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이제 그 가치 평가는 되게 좋게 받고 있어요. 이게 그 다저스 지역 언론에서 LA 지역 언론에서 난건 아닌데 그 보스턴 지역 언론에서 매스라이브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매스라이브가요, 그 찰리 모튼이라는 투수를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던 데서 류현진 선수까지 같이 언급을 했어요. 찰리 모튼이 이번 겨울에 FA가 되거든요. 현재 찰리 모튼은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 선발투수예요. 선발투수인데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인 알렉스 코라 감독이 바로 직전에 있었을 때 애스트로스의 벤치코치였어요. 이제 우리나라 야구에서의 그 수석코치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수석코치라 부르는 자리는 보통 벤치 코치예요. 보통 그 벤치 코치를 그 이제 수석 코치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좀 알렉스 코라 감독이 애스트로스 코치였던 시절에 모튼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처음으로 붙었어요. 그 이제 서로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밖에 시리즈를 안 하거든요. 이쪽 홈에서 한 애스트로스 홈에서 한 번, 미니메이드 파크. 그리고 레드삭스 홈, 페네이 파크에서 한 번. 그래서 한 보통 뭐 6경기에서 최대 8경기까지 할수 있어요. 보통 그 정도 하는데, 이때 알렉스 코라 감독이 찰리 모튼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코라 감독이 너무 관심을 줬나 봐. 그래서 이게 그 찰리 모튼이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어제 등판에서는 그 5와 3분의 1이닝 동안 6실점 해버렸죠. 아마 올 시즌 처음으로 6실점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2.26이었는데 2.84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모튼이 FA가 돼요. 근데 그 다른 선발 투수를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튼이 작년에 월드 챔피언에 좀 많이 공헌을 했던 투수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 코라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면 올 겨울 FA 시장에서 모터는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이제 상위 선발 투수들이 있어요. 그 류현진 선수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 약간 상위 선발 투수들 몇 명이 메스라이브에서 그 메스라이스가 아니고 메스라이브인데 하여간 언급이 됐어요. 근데 언급된 투수들이요 나름 정상급 투수들이에요. 이 패트릭 코빈 애리조나 디백스에 있죠. 디백스에 지금 패트릭 코빈이 있고 애스트로스의 댈러스 카이클. 댈러스 카이클은 사이영상 받았죠. 그리고 지오 곤잘레스, 타이슨 로스, 트레버 케이힐, 류현진 선수 등이 언급이 됐어요. 막 다른 포지션에서는 뭐 브라이스 하퍼 나오고 매니 마차도 나오고 조시 도나데슨 나오고 크레이 캠블, 마무리 투수 크레이 캠블, 그리고 중간 계투에서도 이번에 앤드류 밀러가 나와요. 앤드류 밀러가 마무리 투수는 아닌데 거의 구원 투수, 중간 구원 투수 중에선 거의 최고죠. 그 승부처에서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선수죠. 근데 찰리 모튼이 어제 좀 너무 지나친 관심에 부진을 했던 거 빼고는 그 전까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성적을 합해도 7승 1패 2.84예요. 패트릭 코빈도 5승 2패에 평균 자책점 2.99이고요. 지오 곤잘레스 2.27. 그리고 타이슨 로스 맞나? 타이슨 로스 4승 3패 3.29. 근데 파드리스 투수 치고는 그렇게 3.29가 좋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트레버 케이힐 1승 2패 2.77. 승운이 좀 없어서 그렇지 2.77이에요. 그리고 카이클이 올 시즌 약간 승운이 좀 없어요. 3승 7패 3.65에 그치고 있는데, 근데 카이클이 2015년 사이영상을 받았잖아요. 그 댈러스 카이클도 솔직히 그막 파워피처는 아니에요. 솔직히 약간 그 류현진 선수나 유희관 선수처럼 약간 피네스 피처에 가까운데, 그래도 유희관 선수보다 공은 빨라요. 나름 공은 빨라요 댈러스 카이클은. 그래서 일단은 사이영상 수상 이력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작년 포스트 시즌 때좀 많이 무리하긴 했어요. 카이클이 월드 시리즈 끝까지 나왔죠. 그랬던 점에서 일단은 그 카이클은 그 일단 A급 투수야. 카이클 당연히 A급이죠 지금. 근데 원래는 이번 겨울에 선발 투수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선수는 딱한명 있었어요. 클레이튼 커쇼. 왼손 선발 투수 중에서는 현역 중에선 최고죠. 오른손 최고는 맥스 슈어저고. 슈어저하고 벌렌더하고 약간 지금 약간 나뉘어 있어요. 조금 좀 약간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왼손 투수는 제가 보기엔 댈러스 카이클이고요. 좀 오래 부진하고 있긴 한데 카이클이 맞아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오른손 투수는 벌렌더. 아니다, 아메리칸 리그 왼손 투수 세일인가? 크리스 세일. 일단 좀 약간 두고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세일은 아직, 근데 세일은 FA는 아니잖아요. 그렇고 내셔널 리그 오른손은 슈어저.
아니면 스트라스버그 정도고, 왼손은 커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자, 커쇼가 원래 2014년부터 그 7년 2억 1,500만 달러에 계약이 돼 있었어요. 7년 계약했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이 돼 있는데, 올해 5년 차가 끝나면 옵트아웃을 쓸수 있어요. 딱만 30세 시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옵트아웃 쓰게끔 해줬어요. 자, 근데 컷쇼가 만약에 다저스에 남으면 내년에 3,457만 달러, 그리고 내후년에 3,557만 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1,000달러 단위까지는 제가 그냥 반올림 해버렸어요. 자, 계약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한번더 옵트아웃을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최고일 때한번좀더 써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 첫해때 사이영상 만장일치로 받고 MVP까지 땄죠. 근데 그 성적이 부상자 명단 때문에 한달 빠졌는데도 21승 3패, 200이닝 못 넘겼는데도 평균 자책점 1.77, 트리플 크라운이 때보다 더 위력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닝이 적어서 트리플 크라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 탈삼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2015년에 200이닝 넘기고 2점대 찍고 300탈삼진, 300탈삼진 내려버렸어요. 승리만 좀더 받쳐줬으면 제이크 아리타가 아니고 커쇼가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잭 그레인키가 이때 평균자책점 1위여가지고 좀 표를 나눠갔어요. 평균자책점 1위 시즌이었죠. 1점대 찍었죠, 그레인키가. 요 시즌 때 그레인키도 진짜 사기였어. 근데 그레인키는 옵트아웃 해서 나갔죠. 그래서 일단은 컷쇼가 올 겨울에 옵트아웃에 나올 거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200이닝 20승 1점대 300K 하면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거의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지. 자, 근데 문제는 요즘 여름마다 컷쇼는 허리가 아파요. 꼭 여름이 되면 허리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특히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맥스 슈어저가 2년 연속으로 상을 받아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역 중에서 3번 받은 선 현역 중에서 사이영 3번 받은 선수가 지금 슈어저하고 컷쇼밖에 없어요. 현역 중에 3번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역 중에 2번이 지금 그팀 린스컴하고 코리 클로버가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한 번씩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지금 막 로저 클레멘스 이런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컷쇼 슈어저가 아니면 사이영상을 막 갖고 갈 선수들이 그때그때 매년 다른 거예요. 그렇고 사실 20대에 사이영상 3번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역사상 20대에 사이영상 3번 받은 선수가요, 진짜 몇명 없어요. 현역 중엔 컷쇼가 있고, 지금 은퇴 선수 중에는요, 로저 클레멘스, 그레그 매덕스, 페드로 마르티네스 4명이 있어요. 아마 그레그 매덕스하고 랜디 존슨은 4년 연속 기록이 있죠. 근데 딱이 매덕스가 아마 네 번째 해 때가 아마 30대 들어갈 때 아마 그럴 때 받았을 거예요. 그 랜디 존슨은요, 5번 받은 게 전부 다 30대에 받았어요. 클레멘스는 40대에도 받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컷쇼는 뭔가 현재 진행형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컷쇼가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알려지면서 지금 풀타임을 못 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컷쇼가 부상자 명단 두번 들어가면서 지금 FA 시장에서 가치가 점점 깎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컷쇼가 7년 2억 1,500만 달러면
연평균 3천은 그냥 받는 거였어요. 근데 연평균 3천만 달러 조금 넘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만약에 제가 구단 주고 컷쇼가 FA로 나오면요, 연평균으로 3천까지만 주고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연평균 3천 딱 주고 한 5년 정도만 계약을 해요. 아니다, 4 플러스 1년 계약을 해. 4 플러스 1년 계약해서 4년 동안은 1억 2천만 달러를 보장을 해줘요. 4년 동안은 1억 2천만 달러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데, 그리고 그 안에 뭐 사이영 상 투표 몇위 안에, MVP 투표 몇위 안에, 뭐 각종 상 이런 거 받으면 사이닝 보너스를 좀더 얹어줄 거고, 그럴 때 사이닝 보너스 주면 되죠. 사이닝 보너스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 특정 조건을 자동으로 채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해는 베스팅 옵션 또는 팀 옵션을 주는 거죠. 조건 충족은 베스팅 옵션을 주면 되고, 이제 팀 옵션은 그 조건을 못 채우더라도 만일 좀더 쓰고 싶어, 그럴 때좀 약간 연봉을 깎아서 쓰면 되죠. 베스팅 옵션일 땐 연봉 좀더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면 돼. 하여간 그런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건 알아서도 보시고. 하여간 컷쇼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돌아오는 바람에 오히려 컷쇼는 자기 몸값을 점점 더 깎아먹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컷쇼가 이 부상자 명단 오른 다섯 번이 다 다저스하고 연장 계약하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몰라, 아직까지는 옵트아웃 할것 같아. 그런데 부상 정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과연 정말로 옵트아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냥 버틸 것인가, 이것도 약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컷쇼보다 내구성 좋은 뭐 선수들이 있어. 그럼 강팀들은 굳이 컷쇼한테 오퍼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구성 좋은 애들 믿으면 되지. 몰라, 그 다저스의 그 왼손 에이스 중에 샌디 쿠펙스가 있었죠. 샌디 쿠펙스가 되게 일찍 은퇴했어요. 30대 한 초중반 그때 은퇴했나? 그래서 그 컷쇼가 그 약간 그 어쩌면 샌디 쿠펙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샌디 쿠펙스는 이 팔이 아파서 은퇴했거든요. 쿠펙스는 팔이 아파서 은퇴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토미존 서저리가 좀 일찍 개발이 됐었으면 쿠펙스가 한 30대 후반까지는 뛸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컷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임팩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컷쇼가 현재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24경기에 등판했고 선발로 19경기에 나왔어요. 7승 7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축 선발인 2013년부터 아니 뭐 좋은 때도 있었어. 근데 아직까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특히 2013년 때그 본격적으로 에이스 반열에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포스트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첫 등판에서 7이닝 1실점, 그리고 두 번째 등판 3일 쉬고 6이닝 무자책, 3일 쉬고 6이닝 무자책 했고, 그 다음에 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도 6이닝 무자책인데 패전이었어요. 그리고 6차전에서 그 3경기 연속 계속 패전을 당해요. 근데 그 무자책 패전
4이닝 7실점 패전? 그리고 6과 3분의 2이닝 8실점 패전인데 이 8실점 중에 6실점이 7회에 났어요. 그리고 6이닝 3실점. 이 3실점도 7회에 실점이 났어요. 2014년 두 경기의 경우 6회까지 2실점으로 잘 던지다가 7회에만 9실점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6과 3분의 2이닝 3실점, 7이닝 1실점. 2016년에는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좀 부진했는데,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근데 6차전에서 5이닝 4자책. 결국 졌어요. 이게 컷슈가 꼭 일리미네이션 게임에 나오면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2017년에는 좀 가면서 조금씩 잘 던지는 모습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1차전에서는 홈런만 아니었으면 잘했어. 진짜. 그게 우리가 원하던 컷쇼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집중 공략을 당했고 6실점을 패전을 당했죠. 그리고 7차전 9원 등판에서는 4이닝 무실점 하긴 했는데 팀은 졌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저는 그 매디슨 범가나가 포스트 시즌에서 통산 16경기에 등판했고 아 근데 이제 선발로 안 나온 경기도 있죠. 완투를 3번 했고 8승 3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11이에요. 그런 임팩트가 있었다면 부상이 없었으면 아마 FA 시장에서 조금은 더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을에 써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조시베켓 같은 가치예요. 그 조시베켓이요. 베켓이 어땠냐면 2003년 월드 시리즈 MVP 그리고 2007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였는데 그때까지 베켓이 건강하게 풀타임을 보낸 적이 2006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 2006년 때 베켓이 아메리칸 리그 첫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아마 5점대로 좀 약간 삽질을 했을 거예요. 그때 추신수 선수한테 그랜드슬램 맞고 그때 아마 좀 삽질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었지만 베켓은 나름 포스트 시즌 가면 우승 청부사였죠. 자, 그랬었는데 자 근데 일단 컷쇼를 제외하면 특급 투수들은 S급 선수들은 FA 시장에 안 나와요. A급 선수들은 나와요. 류현진 선수 이번에 A급이에요.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올해 6경기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 류현진 선수의 그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 그 베이스볼 레퍼런스 가면 그볼수 있고요. 그 6월 4일까지 이 WAR 워가 1.2예요. 팀내 5위예요. 크리스 테일러가 2.1, 로스 스트리플링이 1.8, 맥캠프가 1.7, 커쇼가 1.3. 류현진 선수가 팀내 위상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면 다저스는 이기는 경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선이 뭐 빈타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불펜이 뭐 대형 방화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솔직히 류현진 선수는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올 시즌 6경기에서도 아직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3승 무패예요. 평균자책점이 2.12여가지고요. 올해 이제 만약에 후반기에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만 않으면 진짜 2점대로 끝낼 수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이제 처음 목표가 두 자리 승수하고 2점대 평균자책점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2013년에 그거를 아웃 카운트 하나 차이로 못했어요. 정확히 평균 자책점이 3이 됐어요. 그 시즌 마지막 날에 이 포스트 시즌 준비한다고 4이닝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균 자책점은 3으로 마감을 했어요. 몰라, 5회에 한 이닝만 더 던졌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2013년이 저는 진짜 안타까웠던 게 유현진 선수가요. 2013년에 마지막 경기하고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빼면 첫 경기에 그 대타 교체를 빼면요. 그것도 작전상 대타 교체였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이기고 있었는데 타격전 분위기로 가니까 그냥 대타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 조기 강판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 마지막 경기 가기 전까지. 무조건 5회는 넘겼어요. 그랬었는데, 그, 사실 류현진 선수가 진짜 안정적일 땐 정말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때다 5회를 넘겼지. 5이닝 다 넘겼고, 그 시즌 마지막 날하고 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 그때만 이제 작전상 교체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뭐그 부진하지만은 뭐 않는다면 FA 시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그런 오퍼 신청을 할 팀은 뭐꽤 있을 거예요. 물론 다저스하고 그 전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다저스가 류현진 선수를 붙잡게끔 만들면 돼. 그러면 아마 FA 신청하기 전에 그냥 일찌감치 연장 계약 체결을 해도 돼요. 그냥 연장 계약 체결하고 그냥 다음 시즌 가도 돼. 어쨌든 내가 지금 잘못 눌렀어요. 댓글 좀더 볼게요. 댓글 좀더 볼게요. 이제 댓글 읽기 시간. 배대, 이번 부상 참 아쉽다. 페이스 9위 너무 좋았는데. 악마의 재능이죠. 이 사람은 약간 비방 욕설이 좀 섞여가지고 제가 신고를 좀 하겠어요. 배탈 날까봐 찬물 안 마시고 미지근한 물만 마셨던 박찬호도 부상으로 고생했는데. 하나오자 우승 한번 해야지. 커쇼에게 3분의 2 이상? 상승세였던 유등 본인도 아시지만 배지현 아나운서가 제일 아쉬울 듯. 부상으로 인해서 신혼의 즐거움과 남편의 FA 계약까지 영향을 줬으니. 신혼의 즐거움? 왜요? 맨날 LA에서 같이 사는데. 로버트 잘리면 다저스 재계약하고 아니면 에인저스 알아보자. 10년 8천만 불가능. 글쎄요. 여기는 그냥 안 읽을게요. 다른 팀 가면 4, 5 선발 정도 해줘. 솔직히 4, 5 선발은 좀 아니다. 한 2 선발, 3 선발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류현진 선수는 충분히 2선발, 3선발 정도는 할수 있는 그 정도급의 투수예요. 다저스에서도 선발은 가능.
그리고 그놈의 큰 경기는 몇 번이나 나와봤다고 강하냐? 병원이 주무대? 허리 안 좋은 낌새 치고 박찬호 버린 게 다졌어. 보라스 꼬임? 아니 뭐 다른 팀 가면 류현진 선수는 2선발도 할수 있는 선수예요. 전문가는 좀 신고 좀 할게요. 자, 유리컵이야 무슨? 뭐 A컵, B컵, C컵이야? 이 마왕님도 좀 제가 비방으로 좀 신고를 넣을게요. 댓글 읽기 하면서 무슨 신고를 엄청나게 누르는 것 같아요. 자, 답글 접고요. 5년 5천만 달러? 글쎄요. 5년 1억 달러. 글쎄요, 5년 1억 달러?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재능 믿고 운동을 안 해? 아닐 텐데. 실명 확인은 뭐 거부하는 네이버? 이분은 좀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가지고 제가 좀 삭제를 시킬게요. 어깨는 문제 없다는 게 중요하죠. 올해 초 너무 즐거웠었는데. 컷쇼 없으면 그나마 가장 확실한 카드죠. 사타구니 부상이랑, 아니, 쓸림의 염증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따 길게 써놨네. 네, 내가 원래 좀 설명충이에요. 보라스가 장난친 것 같다고? 라면 잘 끓여서. 컷쇼, 다저스가 옵타웃 하기를 바랄 때? 컷쇼 정규 시즌용, 류현진 포스트 시즌용. 개소리 길게 쏟았네. 응, 님이 개소리? 나한테 개소리 했다고 욕설 했으니까 씻고 할게요. 님이 미쳤고요. 응. 중계권. 다 아는 사실 참 장황하게도 쓰셨네. 네. 양키스? 신혼 끝나면 사타구니 안 아플 예정이거든? 누구야? 기자가 컷쇼 얘기하고 싶었는데 류현진 이름이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니까 끼워놓은 느낌 아니거든? 아이씨. 아, 이거는 진짜. 신고하기도 참 그러네. 이두 양반은 다리 부상은 선수 체력 하강의 징조이다. 박찬호가 그랬다. 어그로 아니고요. 어그로 아니거든. 팀대 승리기여도 5위. 유리를 멀리해라.
아니야, 신고하지 말자, 이 사람. 뭐, 이, 댓글이 많아요, 오늘? 응. 모틴이나 코빈? 시즌 말미되면 두달 사점대. 다르비슈. 계약은 마이다처럼. 왜쓴 거긴? 님 같은 사람 교육시키려고 쓰는 거지. 저 이런 거 제일 잘해요. 자, 밑에까지 다 읽었네요. 이게 밑으로 갈수록 겁나 댓글을 읽을 가치가 없어지는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은. 꼭 이런 날들 있어. 막 정말 그 기자 힘을 빠지게 하는 댓글들이 좀 많아요. 아쉬울 뿐이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 그렇고요. 네, 오늘 그 기사 해설 컨텐츠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